전 세계의 AP 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 여러분, 지지해주는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이언스 플러스의 홍사명 원장입니다. 오늘은 AP의 입시의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AP 시험 등록을 받습니다. 이번에 시험 등록을 하고 5월 달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과목별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AP에 대해서 생소한 저학년 학부모들, 또 수험생들, 그리고 AP 시험에 대해서 과목 선택이라든지 과연 이것이 어떻게 입시에 활용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입시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AP 시험에 대한 개요, AP 코스웍이랑 AP exam, AP 시험이랑 이 두 가지를 잘 구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구별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 AP 시험을 입시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AP의 입시 활용 용도, 시험 일정,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시험 일정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응시를 할 것인가, 최근에 IB가 핫한데 일부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도 AP 하다가 IB로 전환된 학교들도 있긴 한데, IB와 AP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AP의 그 수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분리해봤고요. 그리고 입시 활용 시 AP는 그 모든 과목을 들 수 없기 때문에 과목 선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AP에 대한 전반적인 교관입니다. 칼리지 보드에서 주관하는 대학과정 인증시험 및 고급 교과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AP를 Advanced Placement, 한국에서는 한때 2000년 말, 2010년대 초반에 AP 붐이 일었었고 지금도 경쟁력 있는 학교에서는 AP를 코스웍으로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AP 테스트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AP의 원래 의미는 선수 과목이기 때문에 AP 시험 제도의 특성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먼저 대학에서의 과정을 제공을 하고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해당하는 점수에 대한 학점을 부여하는 선수학점 제도인데, 이 부분이 입시에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면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전 세계적인 시험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자사고, 예를 들어서 민사고라든지 최근에 하나고, 역시 AP 교과 과목을 이수하고 응시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그리고 일부 외고에서도 AP를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에 있는 국제학교들도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AP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과목을 마지막으로 해서 34개 과목이 되었는데, 이 34개의 방대한 과목들을 어떻게 잘 분석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팅은 1에서 5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Extremely Well Qualified, 4단계 Well Qualified, 3단계 Qualif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 5.0 만점이라고 하는 것은 Extremely Well Qualified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AP 5점 받기가 어떻게 보면은 수월한가 하면은 상당히 집중적인 교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월하게 5.0 만점을 받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AP 5.0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우수한 학생이며,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 그 비율도 높지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대학, 특히 한국의 명문대들은 5.0을 아주 선호합니다. 그리고 상당수 학생들이 5.0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Extremely well qualified는 아니지만은 well qualified라고 할 수 있는 4.0이 있는데, 4.0은 한국에서의 특기자 전형에는 너나 안 너나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런 기준인데, 그 부분 것은 전공 적합성이랑 전공 관련성이랑 전공과 무관한 과목이랑은 구별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 3점인 경우 퀄리파이드니까 영어 의미적으로는 자격을 갖춘 부분인데, 실제 한국 대학에서 3.0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대학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것도 입학에 참작하는 그러한 미국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플이라든지 이와 같은 공인영어의 유효기간은 2년인 반면에 AP는 5년입니다. 즉 본인이 AP 테스트를 봐놓으면은 졸업 후에도 AP 그레이드, 그 AP 마크스를 가지고서 입시에 활용하거나
또는 대학에서의 선수 과목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AP 과목에 대한 개요를 마쳤고 이제 AP 코스업과 AP 이그잼 부분입니다.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에 있는 국제학교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물론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자사고의 상당수 민사고 청심고는 물론이고 2000년대 초반에는 많은 외고들이 AP를 일부 코스업으로 방과 후에 제공을 하거나 코스업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AP 이그잼을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의 상당수는 AP 코스업을 오퍼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11학년, 12학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AP 코스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반 GPA 코스보다 심화과정으로서의 AP 코스업으로 이수해서 자기의 트랜스크립트, 성적 증명서에 입증이 되는 훌륭한 입시자료로 쓰이는가 하면 내년 5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시험이 치루어지고 있는 AP 이그잼을 보고 AP 마크스를 확보해서 대학 입시에도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